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성룡 씨예요. 안녕하세요. 변태 방탈출에서 멘탈마저 탈출했던 김성룡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네. 이 188회에 성녀하고 방탈출 카페에 갔는데 방탈출 카페 안에 성인용품이 그득하더라는 네. 네. 알뜻말뜻한 사연을 보내주셨던 김성룡 씨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약 12년간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면 2년간 영내에서 생활해야 했었는데요. 요즘은 안 그런 모양이군요. 2년간 병사분들과 같은 패턴으로 기상, 점호, 휴가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전산, 서버 관리 및 개발 특기였고, 네. 네. 실제로 전산 쪽 특기 같은 곳은 그, 커리어를 앞으로 키우려는 목적으로 군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일을 배워서 나와서 이제 사회에서 취업하는 분들이 계시죠. 전산 특기는 회의 및 교육이 많아 출장을 자주 갔었죠. 하루는 국방부 출장이 생겼고 서울 용산이죠. 당시 담당자였던 선임은 출장 가기 싫어서 국방부 출장을 제게 토스했습니다. 네. 그때 여자친구가 서울에서 살아서 속으로 아싸를 외치며 국방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회의 시작이 아침 8시였고 저를 대신 보내시는 게 내심 미안했는지 선임의 배려로 전날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여자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관련 회의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아이고, 군대 말고 다른 직장도 오전 8시에 회의하고 일어나요? 그러게요. 전날 터미널에서 확인한 막차 시간까지 시간도 남았고 당시에는 인터넷 예매도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인터넷 예매가 1년 내내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버스는 네. 제대로 안 됐어요. 꽤 오랫동안. 그렇죠. 네. 여친이 친히 마중 나와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네. 막차 시간이 다 되어간 여자친구는 그냥 청량리에서 8시에 출발하는 기차 타고 가면 안 되냐고 하기에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새벽에 부대에 들어가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을 같이 달래고 여친을 먼저 보냈습니다. 항상 여자친구가 차 밖에서 손을 들어주는 게 왠지 싫어서 이거 왜 싫을까요? 그 데이트를 다 했으니 네. 꼴도 보기 싫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왠지 여자친구가 손은 들어주면 가는 길에 죄진 것 같은 기분이 왜 이게 되게 고전적인가?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손은 들어주는 게 왠지 싫어서 여친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해 가는 뒷모습을 보고 막차표를 사러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표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막차 시간을 잘못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버스라도 사려고 했으나 그 차들도 이미 막차가 떠났었습니다. 네. 매표소에서 나와 속으로 좋게 됐다를 몇백 번 되뇌이다. 이내 정신이 들어 바로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빼고 부대의 상황 보고를 했고 네. 당직 근무자의 보고로 우선 근무 이탈 상황은 면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친구의 말처럼 청량리에서 8시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네. 자, 고전적 기차 사연이군요. 그러네요. 무궁화호가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가요? 자, 아, 새마을호가 없어졌나? 그, 비둘기호가 없어진 건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사람이 그 운전만 하고 다니면 되게 많은 세상의 변화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비둘기 없어져. 새마을호 무궁화호 다 있지 않나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특히 새마을호는 확실하고 예. 무궁화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통일호 이런 게 없어졌죠.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막 속속들이 생각나네요. 통일호 이런 것도 있었구나 진짜. 비둘기호 통일호. 네. 그 의자 넓고. 네. 근데 그 호들은 실제로 그 그레이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레이드의 문제라고. 그렇게 있어요. 다양한 그레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정차는 여기 좀 다른 케이스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노선이 다른 거지 그레이드가 급행. 다른 건 아니지 않아? 아니, 완행과 급행의 차이가 보통 무궁화는 다 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새마을은 간간이 쓰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죠. 아. 좌석 배치도 약간 다르고. 그렇죠. 냄새도 좀 덜.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철도 관련 매니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저 제가 생각할 땐 별로 볼 게 없다. 아, 단순한 거 단순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우리나라 철도를 파시는 분들도 다, 되게 다양하게 역사를 다 알고 해놓은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되게 다양하고 이제 그 커뮤니티를 소수로 잘게 쪼개면 남북 평화 무드에 가장 신나하는 사람들이죠. 철덕들.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가 철도에 된다. 대한 궁금증을 채우러 이 양반들은 일본을 가야 되거든. 그렇죠. 네. 여튼 네. 당시 20대 초였던 저는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고 책을 보면서 5시간 가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주 잠깐 졸았다가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옆에 계시던 할머님께 혹시 땡땡역 아직 도착 안 했죠? 라고 여쭤보니 할머니께서 아이고 방금 지났는데 웃자노 이러시는 거였습니다. 네, 5시간 가까이 깨 있다가 네. 잠깐 졸았는데 네. 네,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 내릴 곳을 놓치는 사람들은 보통 반드시 100% 이 말을 합니다. 잠깐 졸았다. 네.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짜고짜 역무원분께 기차를 세우라고 소리칠까? 아니면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까? 다음 역은 어디지? 택시 타고 갈 수 있을까? 현금이 많지 않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님께서 역무원한테 말해봐요 총각 이러시는 거였습니다. 우린 나이 들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 사람을 갑자기 총각이라고 불러요? 네, 여튼 총각의 옛날 얘기니까요.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결혼 그게 네, 결혼 늘 어렵고 거야? 모두가 네. 고민하는데 그렇죠.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분야죠.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결혼 전이면 다 총각인 건가요? 의뢰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이에 이 사람의 성경험을 따지는 것은 안 그래도 무리한데 너무 무리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총각처녀란 말은 없어지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쓸 데가 없네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봐봐 모르긴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결혼의 유무일 텐데 결혼의 유무가 곧 성경험의 유무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파생된 거겠죠? 한문이었네요. 몰랐는데 네. 묶을 총자와 뿔 각자. 아 한문 그렇게 그 뭐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투를 틀어올리지 않은 머리 스타일에 대한 얘기군요. 총각이라는 게. 아, 스타일에 대한 얘기였어요. 따라서 양갈래 머리를 따고 있는 남자에게만 총각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러면 뉴욕시 가서 총각 스타일 내주세요. 총각 스타일 내주세요. 예를 들어 그 호상준 민정숙 입사했을 때 머리 길 때 이렇게 양갈래로 따으면 그 웬디스 버거처럼 이제 총각 머리. 그 웬디도 총각이야. 오케이? 어 그러네요. 그리고 머리 끝에 그 뿔을 달아야 돼. 방울까진 봐줄 수 있어. 뿔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 그러면 켈트족인가 이쪽은 다 총각 아니야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켈트족 이게 뭐 양갈래 머리 따는 그쪽 있죠. 켈트족 맞나요? 총각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양갈래 머리를 따은 사내. 조선시대. 아 사내라는 구분도 없어 굳이. 아 조선시대 남자 아이들의 머리를 가운데서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양쪽에 마치 뿔처럼 맨 모양에서. 혼인을 하지 않아 상투를 틀지 못하는 남자는 어린애와 마찬가지여서 남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은 미혼 청년을 지칭하는 말로 쓴다. 근데 그 상투를 틀었을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결혼을 했을 남자의 스타일은 오늘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집에서 게임할 때 하는 머리로 바뀌었죠. 여튼 어쨌든 네. 만약에 몇 년 후에 네. 어떤 스타일이 총각 스타일이라는 것이 유행을 한다면 네. 근원지는 여기다. 저희가 예측했다. 웬디스 머리. 네. 총각. 오케이? 네. 총각이란 단어는 헤어스타일에 국한해서 쓰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죠. 네. 네. 영무원한테 말해봐요 총각.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김성용 씨. 영무원한테 말해봐요 총각. 이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일단 말이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영무원께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럼 총각 김치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무가 얼굴이고 이
아. 그 풀들이 안 갈려서 그런 거야? 아, 근데 그 풀들은 보면은, 한국에는 정확히 그런 머리 스타일이 없고, 그, 모이칸인데. 미국에서 한참 유행을 하던, 그, 드레드인데, 저, 더듬이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드레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총각이네요. 그럼 저 풀 같잖아. 반대죠. 그건 총각 김치 스타일인 거잖아요. 알았어. 아, 죄송해요. 갑자기 그, 지금, 총각... 김성룡 씨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러네요. 이게 좀 달아났어요. 중요한 사연인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성룡 씨는 기차에 갇혀 있어요, 지금. 네.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고. 군복을 입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친절하신 분이셨을까요? 웃으시면서 이 열차는 부산으로 가는 열차고 다행히 부산에서 청량리로 가는 열차가 아직 교차되지 않았다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청량리로 가는 열차가 아직 교차되지 않았다며? 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어디론가 무전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웃으시면서 그쪽에서도 같은 상황이신 분이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에이?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기차가 교차되길 기다렸습니다. 네. 마치 간첩이 접선하듯 역도 아닌 곳에서 상행과 하행 기차가 잠시 정차했고 정말요? 저는 영무원분들께 120도로 몇 차례 인사를 드리고 상행선 기차로 뛰어갔습니다. 타당! 그 다음에 총소리 나는 거 뭐야 이게 옛날에 막 나치 영화 같은 거 보면 저, 가라고 해놓고 뒤에서 킹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아 가라고 하고 영무원이 쏘고 그리고 기차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걔. 그리고 저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니 근데 기차 지금 뭐야? 갑자기 기차가 역도 아닌 곳에서 섰으니 얼마나 의심스러워요 여기서 그렇죠? 가라고 해서 가면 여기서 가면 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감히 지금 영무원을 능욕해? 나가 이런 다음에 뭐 세워달라 세워 죽이라도 하란 뜻이야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10년 전까지 모든 영무원들은 다 총기를 휴대했구만 영무원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서 그 앞에서는 열차의 멈춤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인사를 드리고 상행선 기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상행선 열차에서 어떤 분이 얼굴을 가리시고는 하행선 열차로 뛰어가는 걸요 타당 그래서 막 지그재그로 뛰고 쏠까봐 어? 나 같은 바보가 또 있네? 영무원분 말씀이 진짜였네? 라고 생각하며 뛰어갔습니다 타당 딱 한 발씩만 두 번 정상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변에 아, 민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차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에서 뭐냐 승객들을 위해서 소음기를 달아가지고 피용 그 소리마저 감지한 동네 개들이 워워워 동네 개들은 짜증내잖아요 나 안 짖고 싶은데 저기서 짖으니까 아 짖고 그래 이러 짖잖아요 여튼 딴 얘기가 됐어 이런 지금도 그 모습은 마치 전쟁 영화에서 포로 교환을 하는 장면처럼 슬로우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자꾸 농담을 섞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네.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열차를 멈출 수 있고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20대 때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면서 기차가 연착될 땐 다 이런 일이었던 것인가? 아니 이거 두 사람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 왜 가끔 인터넷에 보면 뭐 땡데리아 알바가 알려주는 꿀팁 이런 것처럼 아 그런 거 뭐 케찹 더 달라고 뭐 할 때는 뭐 한 번 더 주는 거 치즈 먹어 5,000원 뭐 이런 거 매뉴얼에 있는데 사람들 많이 모른다 이런 것처럼 네.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알려지면 좀 곤란한 네. 그런 영역일까요? 지금도 이런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저 죄송한데 여기서 내릴게요잖아요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네. 예. 특히나 KTX에서 시험하지 마십시오 상행선 열차에 올라서 그쪽 영무원분들께도 120도로 인사드리자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앉지 않고 열차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네. 약 40여 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부대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장 복귀 보고를 했고 다행히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한 탓에 특별히 징계를 받지 않고 많은 꾸중과 잔소리를 듣고 마무리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병사 혼내기도 바쁜데 부사관 혼내고 있겠습니까? 당시 영무원분과 이름 모를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친은 현재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성룡 씨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은하철도 999를 본 것 같은. 은하철도 네. 999 쪽이 낫네요. 거기는 총으로 승객을 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연 속의 그 영모님도 김성룡 씨 사연 속의 영모님도 네. 왠지 뭔가 현실에 과연 이런 분이 있을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희만 해도 그 KTX에 더 익숙한 세대. 그렇죠. 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좀 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늘 그 생각은 하잖아요. 이게 물론 그 기차 지나가는 길은 아주 세심하게 관리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을 맞춰서 딱딱딱딱 움직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는 입장에서는 꼭 몇 분씩 연착하잖아요. 보통은 다 이런 일인가? 아니 모르겠어요. 김성룡 씨가 저를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한때 그 유명한 짤 있었잖아요. 그 군인이 플랫폼에서 왕십리역인가요? 플랫폼에서 복귀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게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놓고 이제 실제로 부대로 복귀할 때 그거 눌러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속여갖고 사람들 깔깔대는 거 있었거든요. 아메리칸 글래디에이터냐? 굳이 왜 거기 가서 버튼을 누르고 가야 돼? 근데 너무 크게 복귀라고 써 있고. 네. 거기가 이제 그 야외 그 플랫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그 열차가 뭐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뭐 정렬할 때 복귀, 그러니까 뒤로 좀 와야 될 때 뭐 네, 누르나 네, 보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이제 너무 군인이 그걸 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로 부대 복귀할 때 꼭 눌러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부대 갈 때 꼭 총 사야 된다고 하는 그 농담처럼 그 안 간 사람들이나 혹은 모르는 사람들 뭔가 놀리는, 농담 같다 예, 놀리는 용도로 쓰는 건데 이 사연도 모르세요? 원래 그 기차도 갈아탈 수 있어요. 군복 입으면은 갈아타게 해줘요. 그 부대 갈 땐 다 그렇게 복귀할 땐 다 갈아타고 가요. 뭐 놓치면은 이런 거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 저라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기차가 갈 수 없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모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예. 진짜로 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후속 보도를 네.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갈아타봤다. 네. 그 계속 우리를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쪽에 갈아탄 사람은 죽었다. 김성룡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